네, 도육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35원주님께 건축 14일째 밤, 여기 현재 시간은 8시 지나가고 있고요. 한국은 9시, 자카르타는 7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은 8시까지 오늘도 직원들하고 같이 야간 작업을 하고 있고, 낮에 좀 비가 자주 내려서 지붕 설치를 위한 요 철골 구조물 마무리 공사를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밤이 늦어져서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지붕 설치를 위한 요 마무리 샷시 설치 작업들을 다 하면 내일은 뭐 무리 없이 지붕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붕을 덮게 되면 지금 안에 하는 마무리 벽면 작업들이 비가 와도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를 처음 와서 아까 동영상에 보내드린 것처럼 이 낙후된 곳에서 어떻게 잘수 있을까? 사실은 뭐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알레르기 성 피부라 좀만 덥고 습하면 몸에서 막 간지럽고 그러고 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는 된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화장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샤워할 때 샤워기를 계속 틀어놓고 하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양동이 하나로 하고 한 바가지 남겨놨습니다. 이걸로 오늘 다 샤워까지 끝내고 또 하니까 이렇게 목욕하고 나니까 또 오늘 하루 이거 하루 지내보면 그 다음부터 쉽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또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루아가 오늘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학교도 못 갔는데, 더군다나 제가 없으니까, 저희 오성교사가 이제 루아를 혼자 집에 내비두고, 해나 이지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 사이에 루아가 엄마 언제 와요? 엄마 언제? 물어보는데,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날아갈 수도 없고, 또, 이만, 사실 오기 전에도 루아가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떠나고 왔는데 사명을 받아서 근데 제가 멀리 있는 곳에서 아이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뭐지 새해성 표현으로 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악법 가운데,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가시와 원근키, 병에 걸리고, 죄의 사망에, 사탄의 죽음의 노예가 돼서 사는 모습을 멀리서도 지켜보셨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제가 루아가 아픈데 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처럼 당연히 기도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까이로 올수 있는 분, 독생자 예수님을 아픈 우리의 병을, 죄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셨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오늘 루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루아는 또 오성교사님하고 루아하고 둘이 울면서 우리 루아가 또 믿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고 울며 매달려서 이제 토도 안 하고 설사도 안 하고 밥은 못 먹지만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 루아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14일째 야간 공사를 하면서 제35원주님께 14일째 밤 선교 리포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방마선교사였습니다.